첫 번째 챕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이에요. 그래스프링 블록체인 펀더멘털스,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걸 볼 거예요. 트레이싱 블록체인즈 오리진,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 아티클, 또 그림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뽑아놨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전에 봤던 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 요 부분입니다. 일단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죠.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블록체인 이거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고 어떤 알고리즘이냐니까 about how to keep record, 그러니까 어떤 장부를 정리하는, 장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 이 장부가 상당히 특징이 있는 장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장부랑 좀 많이 달라요. 그게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중국의 누군가, 아마 20년쯤 전에 중국의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점점 다듬어져서 10여 년 전에 아주 완성된 형태가 나온 게 사토시 나카모토인가요?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으로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실시예입니다. 실시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을 한번 실제로 필드에서 구현해 본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 알고리즘은 이제 블록체인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이니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고, 또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 역시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나온 것들이 이제 얼트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얼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얼터너티브. 비트코인이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완전한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 이 블록체인 포 더미즈, IBM에서 쓴 책이죠. 이 책에 서 다루는 부분이 조금 너무 초보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은 요걸 일단 끝내고 난 뒤에 요 책이 또 있어요.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같이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좀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이나 두 편 정도에서 4월달 정도까지 하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투 컴플멘트예요. 컴플멘트 더 디메리트. 디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위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오브 퍼스트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글자가 계속 밀려나네요. 그게 얼터너티브 코인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브 퍼스트 블록체인 제너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보통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2세대가 이제 이더리움도 있고 뭐 리플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특히 거래를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을 상당히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3세대인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해시 그래프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3월 13일 날 뭔가 행사를 크게 해서 지금
또 크게 어떤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3세대라고 보통 이름 붙입니다. 요거는 블록체인 자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요것들은 우리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다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는 것이 이제 3세대로서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3월 13일 날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불과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세상에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소개를 했어요. 그전에는 특허 기술로서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까지 나오고, 이 3세대 기술도 역시 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 그것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 쭉 살펴봐 나가면서 다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4세대 기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과 얼트코인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중앙은행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은행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발권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발권은행이라고 하면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있고, 다음에 또 시중은행도 있어요. 시중은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런 은행들이죠. 은행과 비트코인 역시도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나나? 발권은행 및 시중은행이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발권은행과 시중은행에 비해서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첫 번째는 발권은행과 비교했을 때, 발권은행,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발권은행이죠. 에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이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가버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누구도 이 화폐의 가치를 조작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원화를 조폐공사에서 쾅쾅쾅 찍어내버리게 되면 한국 돈의 가치가 희석돼요. 물을 탄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한국 돈의 가치가 한국 정부의 정책, 금리 정책에 의해서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고금리 정책, 저금리 정책에 따라서 한국 돈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가치는 가치가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권은행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국가가 통제함으로 해서 어떤 특정 화폐의 가치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가치를 제어할 수 있는 존재는 시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시장에 의해서만, 그래서 governed by market.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발권은행, 기존에 있는 중앙은행들보다 낫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 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 역시도 정부가 아니지 다른 데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커미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제권을 두고 결국 이제 소프트 포크라든가 하드 포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권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이닝 같은 경우도 누구나 마이닝 하니까 자유롭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 세계 마이닝 자원의 99.99% 이상을 10명 이내에서가 10명, 10명 내외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황도 지금 요즘 중국에서 요걸 금지시키는 바람에 또 막 급격히 변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만 지배되고 정부의 어떤 통제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2세대, 3세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2세대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세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알트코인들 말하는 거예요. 알트코인 역시 커뮤니티나 기타 단체에서 그 통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대신에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된 것이 2세대의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3세대인 죄송합니다. 3세대인 해시 그래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됩니다.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더 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니까 여기는 이제 기업이 헤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데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열흘 전에 나온 이름이에요. 여기 특정 기업 이름은 이게 좀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기업이 모든 걸 통제를 해요. 그 기업의 이사회 멤버는 결국 3명 아니면 4명 정도입니다. 현재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3명의 이사가 통제를 하는 거죠. 이건 또 그 이전에 있던 1, 2세대보다도 더 엄청난 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디센트럴리제이션.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어떤 민주화된 그러한 시스템이 모토인데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기존의 어떤 화폐보다도 더 통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된 거죠.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들도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중은행과의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인터미디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미디어리가 없죠. 그래서 중간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계천, 중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무슨 어떤 뭐가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가 없다. 따라서 화폐의 운용 비용을 화폐 비용이라고 합니다. 화폐 비용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은행 없이도 은행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화폐를 발행하고 유지하고 유통하는 데 비용 수반되는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채굴자라고 하죠. 채굴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채굴자에 지불되는 비용이 은행의 비용보다 더 높다는 거죠. 은행 비용보다 높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이제 3세대 해시 그래프가 되는 거죠. 해시 그래프는 이 마이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미국의 공군사관학교 교수하던 분들이 창업한 거예요.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시 그래프 역시도 좀 또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시중은행과 다른 점이 중간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장부예요. 장부. 장부가 이제 기존의 장부가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A, 파트 B, 뱅크, 오디터 각기 다른 기록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고 B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고 뱅크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입니다. 각자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겠으니까 이거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제대로 작성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디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디터가 요것들이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식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죠? 장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장부 시스템입니다.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기타 등등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또 달라요. 그래서 파트 A가 가지고 있는 장부나
파티 B가 가지고 있는 장부나 뱅크가 가지고 있는 장부나 오디터가 보는 장부나 똑같은 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분식 해결한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B가 장부를 조작하게 되면 B의 장부도 A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알 수밖에 없죠. 그죠? A의 장부를 조작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A의 장부를 뱅크도 가지고 있고 오디터도 가지고 있고 파티 B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조작하게 되면 그것도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두가 다른 모두의 장부를 보관한다. 한다는 거예요. 같이 또 보관도 하고 갱신도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장부 조작이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컴퓨팅 자원, 엄청난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통신 대역폭, 그러니까 광 케이블, 광 케이블로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천 개 이상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 전기를 감당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이동통신망을 100배 이상 늘린다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금융 거래를 정보를 다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전 세계 60억 인구의 어떤 금융 정보를 다 보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인 프락시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리인 프락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도 프락시 일종인데 그러면 또 거래소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소가 해킹당한다거나 하여튼 거래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이론과 실제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크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센서스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컨센서스는 여러 명이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여행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 그 장부는 하나의 장부여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장부여야 된단 말이죠. 만약 다른 장부가 있다면 다른 장부라면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A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 장부에는 100코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장부에는 10코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장부가 더 옳은 장부인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하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들은 고유한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있고 얼터코인들도 또 제각기 다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장부가 있다면 누가 옳은지 결정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이걸 노가다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노가다 방식 혹은 삽질 방식이라고 하죠. 누가 더 삽질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땀을 많이 흘렸느냐 하는 게 이걸 프루프 오브 삽질 하면 되는데 좀 더 유식하게 보이게 월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크라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세대 방식에서 소개된 것들은 삽질이 아니라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누가 더 이익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장부가 변조된 장부가 있으면 누가 더 큰 손해를 보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큰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proof of stake 같은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목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3세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죠.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mathematical calculation인데 이 알고리즘을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voting without vote.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그런 수학적 알고리즘을 calculation 이렇게 됐네요. 알고리즘을 또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점점점 더 진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것보다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조금 더 전기를 적게 잡아먹고 2세대보다는 3세대가 조금 더 전기를 적게 잡아먹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든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공통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우리나라에는 평균 캐기죠. 발전소 1000개 이상은 돌아가야 됩니다. 이상이 새로 신설돼야 됩니다. 왜? 요걸 하기 위해서예요. Proof of work를 하거나 Proof of stake를 하거나 Mathematical calculation을 하기 위해서는 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4세대에 들어와서는 4세대에는 오픈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아예 컨센서스가 없어요. 이걸 컨센서스 프리라고 얘기하는데 프리 알고리즘 컨센서스 없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세대가 보팅 위다웃 보츠라고 한다면은 4세대는 컨센서스 위다웃 컨센서스가 됩니다. 서스 위다웃 컨센서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세대에 들어서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이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서도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이제 소개되게 된 거죠.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 4세대가 기술적으로는 3세대나 2세대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오기는 이게 먼저 나왔어요. 이게 이것들보다 훨씬 먼저 나왔고 1세대랑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침이라서 제가 목이 좀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올게요. 네, 물을 좀 먹고 왔습니다. 다음에 프로버넌스는 입증 가능성입니다. 입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거래에 대한 진위를 누구나 쉽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간단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장부를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저께 100립을 주고 앨리스한테서 자동차 한 대를 샀어 라고 A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 B는 A의 장부를 볼 게 아니라 B가 가지고 있는 장부를 보면 돼요. B가 가지고 있는 장부 속에 A의 거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부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장부를 서로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브넌스고 다음에 임뮤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과거는 그죠? 과거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한번 발생한 거래를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절대 없던 걸로 할 수 없고 굳이 없던 걸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역거래라고 얘기합니다. 리버스 트랜잭션을 해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야 돼요. 앨리스가 바이브에게 100코인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이걸 무효로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비 앨리스에게 100코인을 주고 자동차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리버스죠. 거꾸로. 그죠? 그게 immutability입니다. 다음에 finality라고 하는 개념은 최종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모든 사람들의 장부는 반드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장부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같이 갱신되고 같이
새로이 정부가 추가되고 끊임없이 같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이 동기화되는 것을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수영하는 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 하는 거 못 봤습니다만 여자들이 물속에서 다리를 막 올리고 어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싱크로 경기라고 하죠. 그와 같이 장부들이 하나로 하나의 데이터로 끊임없이 동기화 시켜야 됩니다. 이걸 동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가 되죠. 이 네 가지가 모든 블록체인 기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관통해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언급하면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 암호화폐만 쓰는 것이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기록 방식입니다. 기록 방식. 무엇을 6화 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why 그죠? 요거예요. 요건데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이 기록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나중에 이제 2세대 들어서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how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1, 2, 3세대까지는 요렇게까지 좀 발전이 돼요. 그리고 4세대에 접어들면서 Y가 추가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1세대 기술. 그리고 요게 2세대의 기술. 2세대와 3세대 기술입니다. 2, 3세대 기술. 그리고 4세대 기술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다 Y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기술의 발전 단계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누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로 이어져 나갈수록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 나오겠죠. 따라서 조금 있으면 또 5세대도 나올 거고 6세대도 나올 거고 하겠죠. 그럼 5세대는 6세대는 지금보다 4세대 기술보다 또 더 나은 기술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기술일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